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아, 오늘도 엄청 더운 하루죠. 다육이 매장 한참 구경 다니실 때 보면은 다육이 매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콩분. 정말 500원짜리 제가 동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진짜 500원짜리 동전이 이 입구가 진짜 딱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화분들이에요. 조금 더 큰 거는 이게 요게 제일 넓다. 그나마 제일 넓은 게 이 정도? 500원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봤자 입구가 5cm 정도 되는 아주 진짜 제가 체감을 하기 좋게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정말 미니어처? 너무 예쁜 화분들을 막 진짜 작게 축소해 놓은 그런 미니어처 콩분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2년 전에 사놨던 꽃담 콩분이에요. 예전에 꽃담 공방이 뭐 지금은 꽃담 공방이야 하면은 대부분 다들 꽃담 그 시그니처 꽃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꽃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기 전에 제가 요렇게 가져다 놨던 꽃담 콩분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 판매용으로 제가 구매해놔서 놓은 게 아니고 저도 요런 아기자기한 콩분들에 엄청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요렇게 데려다 놓고 식재해 놓고 또 그냥 심지도 않고 이렇게 놓고 구경만 했던 그런 화분 들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세어보니까 14개 총 14개예요 총 14개인데 다육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왜 이제 막 내가 군생을 샀는데 다 이제 목대가 고사되고 얼굴이 하나만 남아있다던가 막 키우던 다육들이 하나를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게 7.5cm 포트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 여기서 얼굴 소멸해서 이거 진짜 500원짜리 동전만 해진 이런 다육들 화분 속에서 키우시는데 집에서 크지는 않고 화분 속에서 이렇게 조그매진 이런 다육들 은근히 집에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육들 가지고 진짜 소꿉놀이하고 놀기 가장 좋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이렇게 집에 저는 이제 이게 장독대 뚜껑이거든요. 장독대 뚜껑인데 항아리 뚜껑 말고 집에 그냥 이렇게 쟁반이나 아니면은 분갈이 하실 때 쓰는 그냥 화분 받침대 있죠. 이런 것도 호수별로 뭐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마사를 가득 채우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이 조그만 콩분이 여기 배수구멍 밑으로 여기서 계속 물냄새가 나고 흙냄새가 나니까 크기도 잘 크고 또 금방 그렇게 작아지지도 않고 물이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진짜 편하고 또 다육들도 잘 크는데 이제 공간이 사실 이것도 돼야지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14개나 되지만 집에서는 뭐 5-6개만 이렇게 꼬물꼬물 이런 거 가지고 소꿉놀이 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요 귀여운 콩분 가지고 여기 이 항아리 얼굴거라 요 항아리 뚜껑 위에를 요 제가 진작에 사놨던 요 꽃담 꼬마들 진짜 이 500원짜리만한 꼬마들 화분에 저희 매장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진짜 막 소멸하고 작아진 요런 다육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분에 톱스 종류만 쭉 심어놔도 사실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한번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골라 심는 재미가 있는 14가지 콩분을 제가 한번 이제 심어볼 건데 와 이 콩분이 이 영상에 어떻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확대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제 좀 자리를 한번 잡고 제가 이제 매장에 얼굴 너무너무 작아진 다육들 그리고 이렇게 립톱스 종류들 그리고 요렇게 분갈이 안 해줬던 색감은 아직 안 빠졌지만 이렇게 귀여워진 요런 다육들 가지고 한번 재미나게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잘라놨던 다육들 이렇게 저도 얼굴이 안 크고 뿌리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소멸했던 다육들 있거든요. 요런 거 가지고 요 이제 꼬마 콩분들을 한번 채워볼 건데 진짜 요거야말로 꼬꼬마 콩분이에요. 꼬꼬마 콩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심어볼까요? 요거 이렇게 노란 장미가 있는 귀여운 여기에다가는 뭘 심어볼까요? 뭐가 들어가려나?
요거 한번 심어볼까요? 요건 미뉴에트라는 다육인데요. 정말 옛날부터 있던 다육인데 아마빌레라는 다육이 약간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물들었을 때는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이렇게 라인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미뉴에트.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서 저 작은 화분 속에서 얼굴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다육들 사실 큰 화분에 넣을 수도 없고 많이들 쓰시는 그런 소분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이즈 있잖아요. 거기다 심기에도 사실 조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귀여운 콩분에 여기다 따로 배수층을 깔 필요가 없어요. 깔을 높이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거를 다 털을게요, 한 번에. 왜냐면은 털고 심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것도 애플민, 예전에 팔던 거 너무 조그매진 애플민이에요. 그래서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요런 거는 좀 목대가 있으니까 여기 그 중에 그나마 여기 화분 중에서 조금 깊게 심어질 만한 게 있나 좀 찾아볼게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런 거는 뿌리를 바짝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애플민도 털어놓고요. 요거는 마리아 금 예전에 진짜 엄청 몸값이 비쌀 적에 사놨던 건데 뿌리가 안 좋은지 커지진 않고 이렇게 다 소멸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콜로세움이라는 립톱스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한 알짜리였는데 요렇게 두 알로 얼굴이 늘어났죠? 노란 색깔 꽃이 펴요. 꽃이 피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버티면은 요런 한 달이 아니구나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요런 립톱스 그리고 코노 이런 다육들이 예쁜 꽃을 올리기 시작할 텐데 요렇게 귀여운 콩분에서 꽃을 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싹싹 털어갖고 요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들 아시는 루비라는 립톱스죠. 색깔이 예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립톱스 종류 중에 하나예요. 루비. 루비는 흰색 꽃이 펴요. 립톱스는 대부분 약간 주황 색깔 나는 노랑빛이거나 흰색이거나 이렇죠. 꽃들 색깔이. 코노는 조금 다양한데 립톱스는 거의 두 가지 색깔인 것 같아요. 흰색 아니면은 약간 노란 색깔. 그래서 여기 루비는 흰색 꽃이 피고요. 그리고 요건 초연인데 초연이 이렇게 피트머스 요 흙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물도 잘 못 챙겨주고 물을 위로 저는 대부분 이제 다육이가 많으니까 매장에 그걸 다 저면 관수를 해주려면 너무 힘들어서 상면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편인데 요런 피트머스는 사실 저면을 해야 물을 먹지 위로 물을 줘서는 진짜 여러 번 물을 줘야지 물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은 물이 그냥 줄줄 새버리거든요. 포트 속에서 물이 이 흙이 딱 완전히 이제 막 말라갖고 코트에서도 헐렁헐렁해져서 그냥 흙채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흙이 이렇게 물을 줘봤자 옆으로 다 새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이 초연이 얼굴이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초연도 하나 털었고요. 요건 스타마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밖에서 이제 장맛비 맞고 이거 보세요. 젖어있죠. 장맛비 맞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피트머스에만 식재라는 흙이죠. 여기에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다 도태돼 버렸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농장에서 이제 다육들 성장을 위해서 양분이 있는 흙으로 이렇게 키울 때 쓰는 요 흙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영양분도 없고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소멸하고 뿌리 이게 또 이 흙이 물이 젖어 있으면 물이 빨리 안 말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축축한 상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털어주고 요거 분홍 립스틱이라는 다육인데 요거는 입꼬지 해놓고 이렇게 여기 조그만 포트에다 옮겨놨는데 다시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더니 요 상태에서 입꼬지에서 조금 요만큼 크고 그러고 나서 그냥 굳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서 요것도 홍보네. 대부분 집에서 입꼬지들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저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저런 콩분들에다가 그 입꼬지 아이들 옮겨서 이렇게 놔두시면 엄청 귀엽거든요. 그리고 요런 요만한 것들 가지고 예쁜 트레이나 접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턱이 있는 그런 거에다가 귀여운 콩분들 조그만 거 사셔가지고 입꼬지 해놓으신 분들은 옮겨서 선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인분들한테. 그럼 진짜 좋아하시네요.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그렇게 귀여운 식물 찾기가 어려운데 요렇게 입꼬지 되는 그 정도 사이즈는 매장에서는 못 사잖아요. 돈 주고 사는 사이즈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입꼬지 좋아하시고 막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조그만 미니분에다 넣어가지고 선물하고 나눔하시고 또 이렇게 화분 아니어도 이 풀분 택배 오고 나면 이 풀분 버리지 않고 여기다 입꼬지 한 아이들 다 옮겨서 또 선물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요 레드탄인데 레드탄이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레드탄도 묵으면 색깔이 이렇게 이쁜데요. 묵히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걸요. 요거 깍지가 진짜 좋아하죠. 약간 이렇게 색깔이 여름에도 예쁜 색깔들 있잖아요. 보랏빛을 가진 다육들이나 이렇게 약간 붉은빛을 식물에서 조금 볼 수 없는 약간 이런 붉은빛을 갖고 있는 다육들은 유독 깍지가 조금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꼬지 했는데 이렇게 입꼬지에서 여기 풀분에 해서 키우던 건데 이렇게 삼도. 그래서 이 입꼬지 한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 게 입꼬지 하고서는 이제 성장기 어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옥수수 묻혀준다고. 친정이 시골이니까 진짜 이렇게 철 되면은 옥수수 보내줘, 뭐 보내줘, 뭐 보내줘. 아주. 톡톡히 친정이 시골인 덕을 보고 있다니까요. 엄마가 그래서 저보러 너가 그래서 귀한 거를 모른대. 참기름, 들기름 막 이런 거 고춧가루 이런 귀한 거를 모른다고. 요즘 옥수수가 이제 한참 익어서 막 다 철인가 봐요. 아 그리고 요거는 미니마 금인데요. 요거는 공주농원 제가 사장님네 갔다가 미니마금 사장님이 다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늘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미니포트에 너무 귀엽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미니마금이 여기 공주농원 사장님께서 이거 몇 개 사실 때만 해도 하나에 30만원씩이었어요. 와 엄청나죠? 요즘에 7.5cm 풀분 속에 들어있는 거 요새 8,000원씩 하잖아요. 미니마금. 블루 미니마의 금인데 이렇게 금들은 물들면 이렇게 핑크빛.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핑크빛을 유지하고 있고 은근히 여름에 이런 금 다육이들이 좀 예뻐요. 그리고 덜 웃잖아요. 안 그래도 원래 광합성을 잘 못하는 다육들이어서 살짝 너무 뜨거운 빛보다는 살짝 그 방근을식으로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들이 오히려 여름에는 조금 색깔도 덜 빠지고 조금 예쁜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미싱유라는 다육인데 아마 제가 이거 2년 전에 판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고 이렇게 시집 못 가고 남아있던 몇 개가 얼굴이 이렇게 소멸해가지고요. 요렇게 귀엽네. 귀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애플민 제가 요거 털었던 거 있죠. 애플민처럼 이렇게 목대가 있고 얼굴이 자그마한데 이 화분들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조그매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우겨 넣어보려고. 우겨 넣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너무 예쁘게 조그맣게 다져져 있어가지고.
확실히 보면은 좀 큰 포트 있는 다육들은 진짜 해벌떡하고 색깔도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종자 포트 속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색깔을 갖고 있더라고.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드벨벳 말고 퓨어러브 말고 뭐죠? 그 있잖아요. 분홍색으로 물드는 거. 큰일 났네,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퓨어러브, 레드벨벳, 하나 뭐죠? 분홍색으로 물드는데 엄청 예쁜 거 있잖아요. 생각나면. 심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까지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내 얼굴 너무 작아져서 요것도 하나 심어보고. 요거. 요건 리콜이라는 다육인데 요것도 막 소멸 직전에 있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털어봤는데 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심어보려고요. 요거는 약간 물들면은 키스미랑 페어리어킨이라는 다육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근데 입장은 조금 얇고 좁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물들면 아주 환상적인 보라색깔로 물들고요. 요거는 얼굴 두 개짜리 축전이 여기 이렇게 비닐포트에서 제가 판매를 했던 건데 요렇게 이번에 탈피를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얼굴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요거. 요 축전도 한번. 축전은 코노죠. 그래서 요거 축전도 한번 심어보려고. 들어가려나? 축전은 주황색깔 꼽혀요. 주황색깔. 그리고 일반 플라워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요거를 하트 선인장이라고도 팔고요. 젊은 층들 귀엽다고 많이들 또 구매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습성을 모르니까 가서 꽃도 못 보고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런 게 막 흰 색깔 그냥 깔끔한 관엽화분 있죠. 그런 데다 귀엽게 심어놓고 많이 마트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디바. 마디바가 그냥 이렇게 소멸했어요. 이게 애지중지 이게 돌기마디바예요. 돌기마디바. 근데 돌기마디바도 지금은 좀 가격대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돌기마디바가 그냥. 근데 이거는 돌기마디바를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요. 돌기마디바가요. 오래 키우다 보면은 돌기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디바도 묵으면 이렇게 이뻐서 정말 엄청나게 마디바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핫하게 판매가 됐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쪼꼬미 콩분도 그냥 털으니까 요 받침대에 그냥 흙이 꽉 찰 정도로 한가득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를 쓸고 한번 꼬마 아이들을 갖고 요 귀여운 꼬마 콩분달들을 갖고 한번 씌워볼게요. 아이고 매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뭐 심을까요? 제가 아까 미니웨트 얘기했었죠. 미니웨트? 귀엽다. 여기 목대 있는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엄마 이거 보세요. 애플미 애플미인 심어야겠다. 저기다 애플미인 심을게요. 뿌리 그냥 받쳐 잘라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다가 배수춤 깔 필요 없고요. 깔망만 깔망도 넣기도 힘들어. 깔망만 잘 넣고선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그리고 일반 다른 다육도 심을 때처럼 막 7:3으로 하면은 너무 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상토를 좀 더 넣었거든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완전 진짜 미니어처 소꿉놀이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다 여기 가지고. 근데요, 이런 게 물 자주 줘도 괜찮고 크게 탈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비를 계속 맞추면 여기 있는 다육들도 삶아지고 우수수 쏟아지고 하지만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평소처럼 관리하면은 이런 아이들은 잘 웃자라지도 않고 크게 탈이 안 나요. 근데 이거 아마 이게 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었을 이렇게 손이 둔해진다고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마 아이들 심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다고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맞아. 사실 저도 여자치고 손이 작은 편이 아니어서 이런 꼬마 아이들 심으려면은 손이 그렇게 자유로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집에서요. 그런 꼬마 화분들, 꼬마 다육들 여름 지나고 나면은 정말 무너지는 아이들도 많고 막 한쪽은 죽고 한쪽은 또 멀쩡하고 이런 다육들 막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육들 가지고 너무 또 몽땅 쏟아버리기는 또 너무 아깝고 그러실 때 재미나게 해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애플린 하나 성공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더 작아요. 요건 진짜 초초초 미니어처. 초초초 미니어처. 여기다가는 뭐를 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루비를 한번 심어볼까요? 그래도 이게 화분이 생각보다 깊이가 그렇게 바닥이 낮지를 않은데, 일단 뭐 심어볼까? 레드탄? 여기 레드에 레드탄 심으면 이쁘긴 하겠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여기다 루비 심을게요. 루비. 이거 너무 초코배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티스푼 있잖아요. 작은 숟가락 그거 있으면 그걸로 흙 떠서 넣고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평소 심는 것보다 상토가 많은 거.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렇게 박하게 심으면 얘네 다육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쵸? 저렇게 흙이 조금이 들어가는데 얘네 사냐 그런데 잘 살아요. 다육들을 제가 그때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완전 야생식물이기 때문에 밖에도 잘 살아요. 통풍과 바람과 햇빛이 받쳐준다고만 하면 환경이 밖에도 환경만 받쳐준다고 하면 이렇게 흙이 척박하고 별거 없어도 잘 자라는 게 다육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그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는 벌레도 많이 안 생기는 이유가 통풍도 잘 되고 또 비 오면은 딱 이렇게 축축해져 있으니까 그게 건조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루비, 토끼같이 루비 심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하트 모양도 나오죠? 여기다 루비 심었고요. 또 여기다 또 뭐 심어야 되나? 사실 제가 여기 쪼꼬미들한테 뭘 심어야겠다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해서 골라온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얼굴 작아진 거 추려갖고 온 거거든요, 다육들을.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네요. 털어봤으니까 하나씩 넣어봐야죠. 요거 들어갈까요? 좀 얼큰이 같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빨간 거랑 똑같이 이렇게 콜로세움 심어줄까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작아서
혹시나 이제 개인 하우스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키핑장에서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렇게 콩분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해놓으셔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근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모양이 있는 콩분이잖아요. 근데 요런 거 말고요, 완전 그냥 딱 사각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사이즈 콩분들 있어요. 그런 걸로 쭉 막 일정하게 쭈루룩 이렇게 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콜로세움 넣었어요, 여기다가. 오메. 보이시지도 않죠,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루비하고, 이렇게. 루비하고 콜로세움하고, 여기 완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거에다가는 요거는 조금 입구가 이렇게 좀 커요. 그나마 아까 심은 것보다 여기다가는 조금 그래도 얼굴 좀 큰 애들을 심어야겠죠? 마저 이렇게 심을까요? 여기다 축전 심을까요? 주황색깔 꽃피니까 여기다 심을까? 이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가 깊이감이 좋네요. 여기다 심어야겠어요. 이렇게가 앞이에요. 다육이는 진짜 다육 생활하는 게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대형부터 진짜 이렇게 초소형까지 다 가능한 식물이라니. 진짜 여름이 힘들어서 그렇지, 여름만 아니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식물 취미생활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또 오래되고 막 묵으면 또 목질화되면서 완전 분재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다육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초소형으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다육들도 있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너무 귀엽다. 축전을 조그만 걸 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깔맞춤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핑크에다가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장미꽃을 말아놨거든요. 여기다가는 얘가 좀 입구가 크니까 너무 빨개서 안 보이나? 좀 이렇게 크게 클 거 심어볼까요? 요거 심어야겠다. 마리아금. 마리아금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완전 소림마사에만 아무것도 안 섞고 소림마사에만 심어놓은 요만한 콩분에다가 심어놓은 에보니가 있거든요. 걔는 아직도 요만한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크는 맛은 없지만 너무 건강하고 잘 커줘요. 잘 커주는 게 잘 있어줘요. 기특해요. 돌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다른 일반 요런 흙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크게 키워주지는 못해요. 사실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틈틈이 계속 그렇게 영양물을 타서 주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있어줘도 얼굴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물을 잘 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마리아큼 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섯 개 심었어요. 저 지금 많이 심었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위에가 지금 약간 가로로 되어 있어서 초연 심어야겠다. 초연 쌍둥 딱이네. 요렇게 초연 쌍두를 요 화분에 심을게요. 왜 꼬마 아기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요 다육들도 이렇게 조그마니까 너무 귀엽네요. 요렇게 한여름에 다육이 심는 영상으로 쓰여질지 몰랐는데 요 화분이 귀여워요. 너무. 이 손으로 일일이 요렇게 해서 만든 화분이잖아요. 요것도 진짜 초소형 미니어처 화분이라 큰 화분 뚝딱 흙넣어서 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짠!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집어갖고 오는데 그거다 뭐 심을까요? 요거 넣을까봐요. 미뉴에트 미뉴에트를 넣을게요. 어떤 이제 아시는 사장님 댁에 가면은 선인장, 남봉옥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오각형을 하고 있는 선인장이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조금 흔해졌지만 예전에 귀할 때 요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일본에서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수입을 받으셔가지고요. 요만한 접시 같은 낮은 화분에다가요. 이만해요. 남봉옥 얼굴이 이만한데 그거를 쭉 합식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예쁘게. 근데 그게 한 번도 분갈이를 안 하셨대요 지금까지. 근데 너무 건강하고 예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만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좀 잘 해놓으면은 또 그렇게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뭐 자주 해주고 분도 바꿔주고 했으면 얼굴도 많이 커졌겠지만. 그렇게 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작업을 예전에 많이 하셨었대요. 이렇게 해서 노란 포인트가 되는 여기다가는 제가 미니웨트 심었고, 또 그리고 똑같은데 이거 조금 더 크네요. 이건 파란 색깔 알맹이가 있어요. 파란 색깔 알맹이에다가는 이거 심을까요? 너무 예쁘다. 미니멀감을 심을까? 여기다가는 미니마큼을 심을게요.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이렇게 들고요. 흙을 넣고 계속 이 핀셋이나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 넣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너무 입구가 작기 때문에. 왜 립톱스 파종해가지고 작은 풀밭 속에서 가득 들어있는 립톱스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다육이 판매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런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요렇게 귀여운 콩분을 여러 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꽃답 거는 이렇게 코사지도 붙어 있고 일일이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콩분 치고는 막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 막 1,500원? 하나에 1,500원 정도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막 10개, 10마씩 파는 그런 콩분들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쭉 옮겨 심어 놓으셔도 진짜 귀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립톱스 같은 게 나는 하루아침에 후루룩 물러가지고 사라졌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작은 분에 심으면 좀 더 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화분은 물이 과해질래야 과할 수 없는 화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미니만큼. 미니만큼 너무 귀엽다. 옛날 같으면 이런 화분에 심어볼 엄두도 못 냈을 그런 다육인데 요즘에는 가격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미니만큼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동그래서 조금 커요. 그나마 그래서 여기다가 얘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미싱류. 아까 미싱류 작아진 거 털었었잖아요. 얘 여기가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대가 있는 걸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미싱류 심을게요. 이런 거는 화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분은 구매해도 다육이는 따로 구매하시지 마세요. 그냥 있는 다육들 있죠. 이렇게 집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각난 다육들이 많이 사실 생겨요. 그래서 그런 다육 갖고 활용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막 이런 콩분은 너무 귀엽다고 막 사셔가지고 일부러 그거에 심을 다육이를 장만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미싱류 지금 이렇게 해서 심어줬고 이렇게 살짝 목대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화분들이 의외로 조금 심기가 조금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게 지금 파란색도 있었고 제가 노란색도 심었었잖아요. 여기다 지금 빨간색 깔망이 없네. 이 깔망 깔라면은 여기 깔망 두 칸? 두 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깔망이 너무 조그매서 화분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깔아주고 여기다가는 제가 요거 제스타 철한데 이렇게 콩분에 심을 만한 딱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스타 철아 거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식물이 하나 무질라네. 어제 제가 이거 뭐 심을 까고 집에 얼굴 작아진 그런 다육들 찾으러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항아리 위에다가 화분이랑 다육이랑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어떤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핑크 크리스탈이 얼굴이 너무 작아졌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심으려고 올려놨었는데 너무 예쁘다고 사가셨어요. 그래서 그릇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여기다가 지금 제스타처라 이렇게 심었어요. 진짜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리고 보기 여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다가 뭐 심을까요? 레드탄? 레드탄? 레드탄 심을까봐요. 여기 레드탄 오매매 진짜 여기다 레드탄 심고 이게 화분이 진짜 작잖아요. 진짜 작은 화분이라서 이거 가을 되면은 물 진짜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진 대로 마사를 깔아서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한 일주일 시간을 더 벌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렇게 초소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재밌게 보시라고 초소형에다 심고 있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한 6cm? 5, 6cm 되는 화분들 있어요. 그 정도에다가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걸로 심으시려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조금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레드탄, 여기 입꼬지 군생 심었고요. 그리고 나비 여기 위에 이렇게 나비 달려 있는 거 조금 입구가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여기 마디버가 맞을 게 없네. 마디버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마디버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요거는 못해도 한 5cm는 되는 화분에 심어줘야겠다. 이건 제가 다른 콩분에 심고 여기 시리즈에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그러면 요 스타마크 있죠? 여기 스타마크 여기다가 심을게요. 스타마크 조그매진 거. 스타마크도 투명해지면서 분홍색으로 물드는데 진짜 예뻐요. 분홍? 주황색. 그래서 왜 손님분들이 멀로랑 좀 착각하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기 스타마크가. 근데 이제 멀로는 조금 더 반투명하고 얘는 좀 투명한 느낌이랄까. 물이 들었을 때 스타마크는 그래서 스타마크도 처음 이제 요렇게 나왔을 때 신상 다육으로 나왔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멀로 다육이가 워낙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멀로를 닮아있기도 했고 물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멀로보다 더 예쁜 거예요. 스타마크가.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앞인데 이렇게 앞인데 스타마크 지금 조그만 거 심었어요. 여기다가 혼자 쓰지도 못해. 여기를 흙을 한번 털어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심을까요? 분홍 립스틱? 파란색에 이렇게 대비되게 분홍 색깔 심어줄게요. 아이고 귀여워.
이게 제가 지금 쓰는 요 쇼벨이 일반 제가 다육이 심는 것보다 조금 더 작고 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분갈할 때 사용하는 쇼벨은 요거? 요거 보세요. 가늘죠? 요걸로는 못 심어. 요걸로는 흙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버리는 게 더 많지. 그래서 여기다가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심어주고요. 화분은 지금 다섯 개 남았거든요. 화분은 다섯 개 남았는데 식물은 지금 세 개 남았어요. 두 개가 모자라. 여기다가 이렇게 분홍 립스틱 깜찍하게 여기다 심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름이 생각났어요. 요거 퓨어 러브가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분홍색으로 물들면서 진짜 아주 예쁘게 단풍 들고 나 가을 되면 이렇게 안에가 레드벨벳처럼 움푹움푹해지면서 젤리처럼 되는 다육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레드벨벳, 퓨어러브 요 세 개 나왔을 때 세 가지가 정말 정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다육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아마 안 키워보신 분들 없을 것 같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다육이고 한 4년 전부터 다육이를 시작하셨다면은 한 번쯤은 다 키워봤을 그 다육 있죠. 퓨어 러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름이 생각이 왜 안 났을까. 다육이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그죠? 열심히 판매할 때는 기억이 잘 나는데 저도 하도 다육이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판매 안 한 지 좀 되면은 잊어먹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퓨어 러브 심었어요. 약간 삐뚤어졌죠? 어쩔 수가 없어. 맘처럼 안 돼요? 요렇게 퓨어 러브 여기 심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여기 레드탄 거기 얼굴 하나 조그만 거 있던 거 장미같이 너무 예쁘다. 여기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여기 블루베리 볼 있는 거에다 심을게요. 아까 제가 미싱류랑 애플미 심었었잖아요. 조그만 거. 그 약간 목도 있는 애들도 너무 작아진 아이들 찾으면 너무 예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바이솔 정원에다가 바이솔 꾸미시는 분들은 이 항아리 뚜껑에다가 너무 멋있게 이렇게 석부작 해놓듯이 그렇게 바이솔을 멋지게 해서 키우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한 번쯤 엄마 집에 해주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농사를 너무 힘들게 많이 짓고 계셔가지고 약간 시골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농사 자리가 아무것도 곡식을 안 심어 놓거나 그러면
되게 본인들이 스스로 되게 게으르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막 풀도 안 나게 너무 부지런하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하다 일을 보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엄마가 꽃을 좋아해도 막 선뜻선뜻 많이 못 갖다 드리는 게, 엄마가 힐링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일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손이 안 가면은 꽃이든 뭐 식물들은 어쨌든 사람 손이 안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라, 그래서 선뜻선뜻 못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요거 레드탄 거기 파란색과 대비되게 이렇게 심었고요. 레드탄을 제가 아까 이렇게 빨간색 세트로도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완전 제가 지금 다육이를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분홍색깔, 여기 분홍색깔 있는 거는 리콜이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기 리콜 약간 키스미 뭐 페어리킨 그런 다육들하고 닮아 있는데,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아주 예쁜 다육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아이를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요? 여기다 심을까? 입구 모양이 잘 안 맞네. 여기다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세 개 남았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심어야겠다. 여기다 심을게요. 얼큰이 같네 얘는. 머리에다가 그래도 귀여우니까 심어줄게요. 다음 주가 초복이더라고요 벌써. 아 이제 막 진짜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엄청 온대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너무 지역별로 날씨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막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날씨를. 근데 어쨌든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에 계속 여기는 비예요. 비 화요일부터 비 오면 좀 덜 더워서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올까봐 무섭고, 저도 다육이 하면서 비 피해를 두 번이나 봤기 때문에 비가 너무 겁나요 사실. 근데 장마 끝나고 오는 그 불볕 더위도 겁나요. 여기 막 40도 넘어가는 그 무서운 더위도 겁나고, 하여튼 여름은 쉽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리콜 심었고요. 두 개를 뭘 심지? 이거 마무리 짓고 싶은데, 요거 제가 얼른 후딱 두 개 여기 심을 거 데리고 와서 마무리 해가지고 딱 항아리 독에다가 쭉 올려볼게요. 찾아왔어요. 벨타나랑 이 키스미인데 너무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요거 한번 두 개. 벨타나 보세요. 미안할 정도네. 뭐 다육들이 아주 그냥. 아이고. 벨타나 하나 심고, 요 키스미도 여름에 힘들죠? 진짜 어쩔 수 없이 삐들삐들하게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물 준 애들은 막 확 퍼져버리거든요. 장마 기간에는 물을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날씨가 너무 뜨겁기만 할 때, 그때 살짝 저면으로 위에서 잘못 주면 화분이 끓어가지고 이제 화분에 심어진 부위가 이렇게 이제 물이 젖어 있으면 그 목대 부위가 삶아질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저면으로 살짝 목축임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작은 포트에서도 요렇게 목대가 있게 요렇게 있어요. 신기해. 다육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두 개만 심으면 드디어 꼬마 소꿉놀이 간지 완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 키스미. 키스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앉혀지는 부분으로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앞으로 잡을까요? 여기가 이렇게가 앞인 거, 앞이에요, 화분이. 그래서, 이렇게 심을게요. 흙이 술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조금 부어놓고 이렇게 뒤끝으로 계속 밀어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흙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쯤이면 꽉 차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요, 흙이. 됐네요, 이제. 그 다음에 마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림마사로 올리고 있잖아요, 위에를. 그래서 요거는 물 줄 때 이 소림마사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바닥으로.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귀찮으셔도 이렇게 미니 삽목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판에다가 쭉 담으셔가지고 저면으로 한참 담궈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벨타나. 벨타나가 잘 어울린다. 노란 색깔. 노란 색깔에 벨타나를 심을게요. 벨타나가 여기서 굳혀지면은 주황색 꼬마 장미 같이 될 것 같아요. 주황색 꼬마 장미 같이. 이렇게 벨타나까지 해가지고 총 14개 총 14개 지금 다 심었거든요. 제가 항아리 뚜껑 갖고 와가지고 여기 심은 거 쭉 진열해 볼게요. 요 귀요미들을 우라쭈쭈쭈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놔볼게요. 밭을 고르고 판판하게 니콜 키스미
그리고 애플민. 레드탄. 레드탄. 이 키 큰 애들을 가운데 놔야겠다. 레드탄. 그리고 미싱류. 미싱류. 자리가 여유가 되니까 좀 더 떨어뜨려 놓고요. 미싱류. 그리고 제스타 철아. 그 다음에 초연. 이쪽으로 볼까요? 그리고 여기 미니마 금. 미니마금. 그리고 마리아금. 마리아금. 그리고 루비. 그리고 콜로세움. 그리고 축전. 귀엽죠? 그리고 여기 미니에트. 그 다음에 레드탄. 그리고 스타마크. 나비에 심은 스타마크. 그리고 여기 분홍 립스틱. 띠리리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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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벨타나 까지 해가지고요 완성을 했어요. 짠! 어떠세요? 아까 화분만 올려놨을 때랑 너무 다르죠? 진짜 다 여기 미니어처 천국이에요. 요렇게 한 사발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매장에다가 요렇게 많이 둔다고 하면은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께서 여기 요렇게 서가지고 아래 내려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식물이 있어요? 그럼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 것 같은데 요렇게 작아지기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귀여운 꼬마 다육들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귀엽게 앙증맞게 이런 한상 차림 하면서 여름에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 그냥 저는 한참 뒀다가 물 한번 이제 시원하게 위로 이렇게 해가 너무 강하지 않은 날 물 한번 시원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뿌리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물을 주거나 금방 뭐 일주일 만에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꽤 생각보다 이 조그만 화분을 14개를 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도 좀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한상 차림 매장에 둘 테니까 가을에 놀러 오시면 와서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귀여움이 쪼꼬미 가지고 소꿉놀이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Oh.